자, 그러면 이제 MBC 보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떤 또 영향을 미쳤을까 살펴봤는데요. 지금 국민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최순실 씨가 연상된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걸크러시라면서 팬카페에 그 회원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잘은 모르겠고요. 조금 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녹음 파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서 가장 이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 공격 소재를 골라내서 방송한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뭐 그냥 평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 또는 뭐 좀 저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저 정도 할 수도 있지 뭐 그 수준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좀 거리감 이게 반작용이 된 거예요. 그 무렵에 등장한 것이 이재명 후보와 그 이 김혜경 씨의 욕설 파일이에요. 김혜경 씨는 그동안 나와서 막 그 뭐 자기야 하고 뭐 엄청 그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까 막 조카한테 쌍욕도 하고 남편이 그 형수한테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서 막 기괴한 웃음을 웃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김건희 씨 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두 분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아마 이분이 훨씬 낫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지금 본부장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체로 드러나질 않았거든요. 본부장 리스크가. 리스크라고 온갖 없는 죄 뒤집어 씌우려고 국가기금까지 총동원했다가 실패한 거지. 본부장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장모가 구속됐다 나왔는데 안 했는데 있는지 덮어씌운다 그래. 지금 다 덮어씌웠지. 부인 리스크가 이제 나타났는데 부인 리스크급이 국정농단 수준의 급이에요. 국회 증인도 뺐다 넣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김건희 씨를 우선 지키고 보자 해서 위기에 김건희 씨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지지층의 결집이다. 지지층의 엄청난 결집이죠. 이 녹음 파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그 발언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연상하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본부장 리스크의 부인 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그걸 좀 막아보자라는 역반응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